반갑습니다. 요거 저 쭈꾸미 포장 그 양념 되는 거 샀습니다. 오늘 저녁은 저 요걸로 해가지고 그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저 캠핑 장비를 저뭐 이렇게 계속 씁니다. 저는 뭐 캠핑 갈 때만 캠핑 장비 쓰는 게 아니고 캠핑 같은 느낌도 나고 재밌잖아요. 집에서도 이렇게 먹으면은. 쭈꾸미 요거는 저 장현 쭈꾸미라고 그 포장 그다돼 갖고 나온 게 있어요. 그게 전에 몇번사 먹어 봤는데 가격 대비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 갖고 요거 몇한네 팩인가 다섯 팩인가 사 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갖다 놔 놓고 이제 생각날 때한 번씩 이렇게 먹고 합니다, 이거. 집에 있을 때도 요거 후라이팬, 요거는 저 백마 후라이팬이거든요. 이것도 맨 캠핑 용도로 샀는 건데 워낙 그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저 가정에서도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이걸로 요리 많이 합니다. 코팅이 이거 진짜 왕입니다, 왕. 지금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쓰고 있는데 코팅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. 처음 샀을 때처럼. 그 정도로 좋습니다. 이게 소토 이거 스토브가 확실히 화력이 괜찮네요. 불 조절도 미세하게 잘 되고 제가 지금 계속 좀 써보고 있는 중인데 괜찮습니다. 제가 써보니까. 자,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이게 매운맛, 주문할 때 매운맛, 아니다, 기절할 맛. 그 다음에 보통 두 가지 맛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그 전에 기절할 맛을 한번 시켜가 먹어봤는데, 와, 진짜 내 입에는 진짜 막 기절하겠더만은. 얼마나 독한지 매운지. 저한테는 보통 맛이 딱 맞아요. 적당히 맵고. 저녁 시간이 이제 돼 가니까. 해가 좀 빠지고 이제 햇빛도 많이 지금 덜 쪄져 뜨겁네요. 아따. 너무 약하네요. 쫄깃쫄깃하게 좋습니다.
제가 여름철에는 날이 더워,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하면은 캠핑을 거의 그안 가든지 몇번 가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. 많이 더울 때는 제가 캠핑을 잘안 가요. 물론 그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계곡이나 물론 이런 데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정신이 막 없고 으스스원해가지고 가을 겨울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다니는 편입니다. 그때 시간 여유도 조금 있기도 있지만은 특히 여름 휴가철에 강가나 이 계곡 근처로 캠핑을 가보면요,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눈에 보이거든요.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 야영 그 하러 오신 분들이 잘 노시고 가실 땐좀 자기 쓰레기는 좀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부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 강가에 그거 씻는 것도 식기 있잖아요.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 전부 막 퐁퐁 물 풀어가지고 그래 씻는데 그 물을 도대체 누가 마십니까? 그러면은 그게 참 보기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런 거는 하루나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정도는 그 물에 안 씻어도 충분히 그저물 휴지 있잖아요. 그물 휴지나 그런 걸 해가 깔끔하게 닦아서 쓰면 되거든요. 특히 저 여름철에 아뚜야 근데 쫄깃쫄깃합니다. 저 경상도 포항 있는데 옥계 계곡이라고 있거든요. 그 진짜 물 수량 계곡 정말 작살납니다. 그 정도로 좋은데 여름 됐다 하면은 그 엉망진창 다 돼버립니다, 그게. 그 사람이 그래 마야도 제가 숨은 장소로만 야영 그 백패킹 그걸 들어가거든요. 그쪽으로는 아직도 아무도 못 찾아와요. 혼자 조용히 대충 즐기다가 나오는데 그 여름 성수기에도 그 정도로 사람 많고 인기 좋은 데인데 동네 쓰레기가 완전히 넘쳐납니다. 여름철 돼버리면 동네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.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. 그 어떤 사람은 아니 여 와갖고 쓰레기 새 주고 가는데 쓰레기 당연히 버리면 뭐 어떤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보기에도 좀 그렇대요. 그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그 새바다가 치아하고 그뭐 돈이 남겠습니까 그거? 그 조금만 서로 그 캠핑이나 야영 하실 때 자기가 먹고 이런 거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좀 치우고 가시면은 다음 사람이 왔을 때도 참 보기 좋잖아요, 그지야? 근데 온 돌판 바닥에 저막 숯불 화로 막다 해놔놓고 쓰레기 재 그거 다 버려보고 불태워보고
그 다음 사람이 와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얼마나 더럽게 심가, 그게. 그 여름철에는 참, 그런 거 자꾸 눈에 마주치고 하니까, 그것 때문에 제가 더안 가요.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을 다 흐리잖아요.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, 앞으로. 저도 뭐 솔선수범 해야 되고요. 그 쭈꾸미 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. 이거 장현 쭈꾸미라고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. 하감 사과 잡사보이소. 이게 한 봉지에 13,000원인가? 가성비 치고는 괜찮네요. 진짜 맛도 괜찮고. 그 기절할 맛 그런 거는 시키지 말고요. 아, 그건 진짜 진짜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시키면 되고요. 그렇다고 이거 제가 장현 쭈꾸미에서 돈 받고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. 먹어보니까 제가 맛이 가격 대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님들도 혹시 쭈꾸미 좋아하는 분 계시면 그거 한 10개간 잡사 보라고요. 아만 생각해도 제가 여태까지 캠핑 장비 이것저것 뭐 사다 보니까 잘 샀는 것도 있고 그중에 돈 값어치도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잘못 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아마 여태까지 캠핑 장비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톱3 안에 꽂으라면은 이게 백마 후라이팬입니다.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든 장비는 자꾸 소개를 해줘야 되지, 그지야? 그래야 국산이 자꾸 잘 팔리지요. 좋은 제품. 저녁 아직 저안 드신 그 우리 저 친구님들도 계시지요? 그일 때문에 저녁이 약간 좀 늦게 잡수는 저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될수 있으면은 그 저녁 시간 되면은 그 일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밥 시간 때 되면 시간 맞춰가 밥을 식사부터 먼저 하시소. 뭐는 일하다 보면은 조금만 하다 보니 막 밥때 놓치고 밥 늦게 또 허겁지겁 식사하고 그렇잖아요. 그리고 나이 되면은 나이 먹으면 속병 위장병 다 걸립니다. 젊을 때는 모르는데. 솔직히 그렇잖아요. 일을 왜 합니까?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건데.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하면 그건 뭐합니까, 그거? 그게? 그러니까, 지금 저녁 시간 됐잖아요.
일하던 거 멈추시고 식사부터 먼저 하시소.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도 저 즐거운 시간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또 간간히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할게요. 우리 친구님들 화이팅! 감사합니다.